네, 시즌 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 LCKC의 스프링 스플릿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희승입니다. 자, 2주차 화요일 경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첫 경기 광동 프리스와 POX 유스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2대 0 압승을 거두면서 광동 프리스 선수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훈 선수 일단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하루 준비하고 했는데 잘 이긴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하루 준비하셨다고? 저는 오늘 이 돌아온 짐승형 원딜러의 모습을 봤거든요. 어떠신가요? CL에서의 또 이렇게 POG까지 받으셨는데요. 뭐 일단 이겨서 좋고 POG도 오랜만에 받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풍현 선수도 와, 신인의 패기가 이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 하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단은 대회에서는 스크림에서의 기량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스크림에서는 더 대단한 광동 프리스였군요.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태훈 선수. 자, 광동 프리스가요,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23년도 생각하면은 더욱더 발전한 광동 프리스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또 발전한 것 같으세요? 일단 2승은 제가 한 게 아니긴 한데 이제 딱 팀을 보니까 감독이 아니고 코치 두 분이 네. 뱀픽을 엄청 준비를 많이 하시고 선수들도 뭔가 그냥 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길래 그런 게 그냥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광동 프리스 선수분들 그 머리에는 진짜 경기밖에 없군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마찬가지시죠? 그럼요. 네. 자, 1세트 얘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동 프리스에서 바텀 쪽에서 다이브되는 모습들이 막 핑퐁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퍼블도 먹고.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상대 다이브를 멋지게 받아친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억나실까요? 네네. 네, 그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일단 저희 팀이 유충을 먹고 있는데 바텀 다이브 당하냐 해서 절대 안 당한다 해서 절대 안 당하는 모습이었는데 맞죠. 이 다음에 정환이가 컨텀이 1킬을 그냥 주길래 네. 뭐 저도 실수한 것도 있고 정환이도 실수했으니까 퉁쳤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장면에도 나왔지만 긴급 구제로 이 퀀텀 선수가 태훈 선수를 대박적으로 구해준 게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좀 한마디 해주셨나요? 기본인 것 같아서 긴급 구제보다 이제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뭐 잘했다 이 정도. 아, 그렇군요. 네. 담백하게 그냥. 네. 네. 또 반면에 또 태훈 선수가 컨터 선수를 칼리스타 궁으로 또 살려준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광동 프리스가 한타적으로도 운영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몰래 발언하던 상대를 시야 체크를 칼리스타가 했습니다. 그때 알고서 어떻게 대응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딱 치길래 얘네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치는 게 이상해서 잘 됐다 싶었는데 결과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시야를 바로 보고 이제 각을 잡았군요. 네. 그렇게 한타 대승을 하고 사실 용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바로 바텀 쪽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운영에서 정말 달라졌다. 광동 프리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콜이 오고 갔을까요? 일단 미드 바텀을 누르기 전에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망하고 용도 먹힌 경험이 있어서 이거 용 먹고 갈래? 물어봤는데 애들이 네 명 더 아니라길래 그냥 네. 애들 괜찮네 하면서 같이 하다가 결과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와, 광동 프리스는 정말 이 시즌에 데뷔를 철저히 하시고 달라진 모습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세트에서 일단은 CS 조합이 나왔어요. 보셨죠? 네. 어떠셨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하기는 싫음. 왜, 어떤 부분에서요? 세라핀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유지력도 굉장히 좋았고 어느 정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던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동 프리스에서 자크를 뽑아들었습니다. 풍현 선수. 네, 우리 커리 선수의 자크 준비되었던 픽일까요? 사실 준비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커디지 선수가 자크를 엄청 자신 있어 해가지고 네, 그 커디지 선수들 믿고 자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그래서 자크와 코르키 그리고 제이스까지 상체 3인방의 어떤 조합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충 먹는 부분에서 슈퍼 발키리로 등장을 또 하시면서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때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라인을 받아먹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라인을 받아먹고 슈퍼 발키리를 뽑아온 다음에 그 다음 한타를 하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태윤 선수가 지금 옆에서 보고 저때 상황 모르셨나 봐요. 잘한 것 같나요?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상체에서 싸우면은 라인 전하다가 귀가 터질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네. 네,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엄청 뭔가 피드백들이 서로 많이 오고 가나 봐요. 네. 네. 근데 잘한 게 저것뿐만이 아니라 용앞에서 또 이 풍현 선수의 슈퍼 발키리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의 용 횡단을 했었는데 그때 각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풍현 선수? 이때죠. 이때 슈퍼 발키리가 한 11시쯤으로 그 했던 거를 기억나는데 네. 11시 쪽이었던 거를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박으면 무조건 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생각이 들어서 와 바로 과감하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도 슈퍼 발키리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 초특급 슈퍼 발키리 이때 각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간 거죠? 일단 그 전에 미대 대치를 먼저 했잖아요. 근데 포킹이 들어가는데 네. 피가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아, 유지력 너무 좋죠. 네. 그래가지고 이 상태도 슈퍼 발키리가 꺼진 상태도 용 싸움을 가면은 사용을 너무 쉽게 내주는 그림이 뻔히 보여가지고 네. 이것도 그냥 과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감함이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풍현 선수. 앞으로 더욱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풍현 선수가 이제 적어주신 그 팀의 기대 성적에 3, 4위 정도로 적혀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지금 광동 프리스 1등 달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목표 설정 다시 하실 겁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목표 잡으실 거죠? 우승입니다. 우승을 목표로 잡겠다. 아, 좋습니다. 앞으로의 좋은 패기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태윤 선수, 자 우리 오늘 WDG e스포츠 경기장에 또 많은 관객분들 오시고 오프라인, 온라인 다 이렇게 팬분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갑작스럽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윤 선수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승리를 거둔 광동 프리스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요.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OK저축은행 브리온과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